이날 아침에도 가기가 싫어가지고 네, 집에서 네. 울고 있었어요. 계속 아, 나가기 싫어했었어요. 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지만 제 몸을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은 맨날 울었어요. 밤에 운동하고 싶어서. 근데 무릎이 안 따라오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응. 여행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여행하고 싶다 했잖아. 응. 여행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 응. 근데 또 뭐 하고 싶어? 뭐 없어 하고 싶은 게? 난 강남 씨 이런 모습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남편으로서 너무 스윗하네. 그래서 새로운 거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 이게?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제 차차 생각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뭔가 나는 좀 쉬고 싶어. 저는 일단 25년 동안 운동을 해왔고 시간에 맞춰서 해온 삶이에요. 뭐 새벽, 오전, 저녁, 뭐 야간 운동까지 하루 4탕을 그런 걸 너무 쉼없이 하다 보니 안 아플 줄 알았던 무릎이 다 망가지고 없었던 하지정맥이 생기고 막 되게 몸이 되게 아픈 데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소리 저렇게 크게? 네. 네, 그래서 뭔가 아직은 뭔가 여유롭게 이제 쉬고 싶은 거죠. 저렇게 얘기해도 맨날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지금도요? 뭐예요? 10시쯤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청소부터 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게 25년 동안 그 선수 생활이 죽겠어요. 무조건 5시에 일어나니까. 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라도 되는데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나 뭔지 알아.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요?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산책을 무조건 해요, 와이프랑. 그래서 푸들인데 도벨만 같대, 근육이. 아니, 산책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산책, 막 산책을 너무 많이 했어. 막. 왜 이렇게 덜컥이고. 푸들인데. 걔네들도 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멋이요, 멋이.